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선 7기 3차년을 맞아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7월입니다. 군면으로부터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고 내딛은 첫 걸음이 이제 두 바퀴를 돌아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 사는 내일로 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쉼 없이 달려오는 동안 애정어린 마음으로 용기와 힘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7기 출범 후 괄목할 만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강화로 태안의 미래를 다시 그렸습니다. 50년 숙원 사업인 이원 대산 연육교 건설, 태안 세종 고속도로 건설 등 다수의 현안 사업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광개토 대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원 대산 연육교 건설과 국지도 96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은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은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국도 77호선 안면권항구간 확포장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복군된 지 30주년이 된 해로 우리 군의 입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해양치유센터 조성은 국비 10억 확보와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해안 케이블카 설치와 UV랜드 조성은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기초조사 준비 중이며 경렬비열도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렬비열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신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특화단지 조성과 주식회사 KMF 등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문화 활성화로 힐링과 즐거움을 더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만리포 해수욕장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으로 해수욕장 기간에만 22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전년 대비 31%인 5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태안의 특색 있는 랜드마크 개발을 위해 만리포와 몽산포 전망타워 설치, 영목항 나들목 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태안 투어 패스를 판매하는 등 4년 연속 1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여 관광군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내 9개소의 초하류 집단 군락지를 조성하여 빠르면 이달부터 개화되어 우리 지역 어딜 가든 볼거리와 즐거움이 더할 것으로 생각되며 처음으로 도민체전 종합우승 등 도단의 체육 단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의 장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개관, 동학혁명기념관, 안흥성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으로 한 학술조사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노력과 역사도시 구축에도 한 발 다가섰습니다. 셋째,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행복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백화노인복지관과 안면노인복지관을 개관하였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점차 확대하여 올해는 3,476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비 1,000원으로 인하, 75세 이상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과 희망택시 지원, 오지마을 운행이 가능한 공공버스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센터 설치, 육아지원 거점센터 착공,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어르신건강센터 운영 등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도어장애인가족동반 힐링센터 건립을 유치하였고, 가족복합 커뮤니티 설치와 전국자원봉사자 연수원 건립은 토지 매입으로 더욱 탄력을 가했습니다. 금년 초에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군정이 확산 대응에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48억 원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현장신청 접수로 약 22억 8천만 원을 군민들에게 신속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선금 지급과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상수도와 농기계의 임대료 감면으로 빠른 민생 안전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 선정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등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